글로벌 투어 부산 개미대장 태양입니다. 쪼다가 대임합시다. 쪼다의 3원치 주신 누가 좋다,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사면 돈 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사람은 쪼다 1원치의 여러분들. 두번째, 주식에 주자도 모르면서 공부도 안하고 주식한다, 이런 사람들은 쪼다의 두번째. 세번째, 제일 중요한거죠, 돈 100만원 벌라고 하면은 한달 내도록 고생해서 월급 200만원 300만원 버는데 주식하면 1억 천금을 준다고 합니까? 1억 천금을 줘요? 그거 아니잖아. 돈의 소중함을 알고 뭘 하세요. 그러나 이 방에 들어오는 구독자님들은 며칠만 들어보면 쪼다가 안 된다, 쪼다가 안 된다. 자, 쪼다 소리를 내서 내가 참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는데, 욕을 얻어먹으면 또 어떻나? 또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나도 뭐 개선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쪼다 해가면서 좀 더 좋은 조언,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쪼다들 들어오잖아. 주식 이 방 기웃거리고 저 방 기웃거리고 다들 쪼다예요. 왜 쪼다냐 알잖아요.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 다 찝쩍되니까 뭐. 다 찝찝되면 다 그쪽 방 리더들이 다 잘한다나? 시장 좋을 때는 어딜 들어도 다 그 잘 맞거든. 시장 안 좋을 때 안 되거든. 정말 고수가 어디서 고수인 줄 압니까? 365일 잘하는 사람, 10년 동안 그게 고수지. 시장 좋을 때, 시장 좋을 때 그거 맞는다고 고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고수냐?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이라 그랬잖아. 그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나도 이거 짓거리 놓고 보면 좀 어이가 없다. 그러나 잘 맞잖아. 조정 나온다, 조정 빡 나오고 이 자리에서. 잘 맞잖아. 오늘은 그, 뭐 쪼다에 대해서 이야기. 쪼다에 대해서. 좀 다시 연락하지 마. 이 종목인데, 어제 이제, 이거 안 보여. 갑자기 딱 쳐다보고, 갭상을 이만큼 약 한 9%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팔으라 했어요, 절반을. 엉뚱한 소리 팍 하는 거야. 아, 짜증이 팍 나. 왜 짜증이 났느냐. 내가 계속,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갭 상승이 딱 이루어지면 일단 먼저 팔고 보라 그러잖아요. 팔고. 왜? 갭이 만들어지면은 주가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팔고 나서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일반 전량 다 팔으라는 게 아니잖아. 일반 정도 일부 팔았다가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를 하면 되고. 어제는 이제 절반 팔았으면 다른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 쪼다야 잘 들어. 그 종목 매수를 해서 네가 사고 친 거 그 망가에 내가 해줄라 그랬어. 근데 그 기회는 다 넘어갔지. 이 종목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 캔들도 뭐, 캔들이 시작하고 음봉 이걸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다. 근데 쪼다 있는 니가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봐. 그냥 갭 상승 빠졌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데 협상성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에라이 학주 차필라 씨. 이거 신경 쓰지 마. 일단 팔아봐 그랬잖아. 팔아봐. 팔고 나서 며칠 지나봐.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 할게요. 협상성에 가서 여기서 파나 먹어가? 안 팔잖아 쪼다더라. 며칠 지나면 이만큼 빠져나오잖아.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때 너가 후회한다 이가. 그럼 이때 또 협상승을 했다. 이날 살짝 협상승했잖아. 이날 파나? 아 치라시오.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줄 알고 안 팔지. 그래서 쪼다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갭상승이 나오면 어느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오면 일단 먼저 팔아보세요. 10주도 이거 있으면 저장 다 팔 필요 없고 한 5주 또는 3주만 팔아보세요. 나머지는 더 올라가면 탁탁탁 끊어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팔고 나서 바로 빠지면 한 3-4% 빠지면 그때 다시 주수 담으면 3-4%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보세요 라고 내가 이야기 그 얼마 전부터 계속 내가 해드렸어요. 그, 뭐야,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때만 가라. 여기 갭상승. 빠지잖아. 종가 뒤에 이거는 갭상승이 아니에요. 잘 모르죠. 갭상승. 이게 종가 여기서 끝나, 빨간 거 여기 끝나고. 갭상승 했잖아. 갭상승이 여기 빠지잖아. 아무 자리에나 갭상승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될 자리가 안 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안 해야 될 자리가. 그래서 대다수 자리에서는 갭상승하면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는 게. 잡주가 되는 거야. 잡주티가 팍팍. 종가 여기서 끝나서 종가 요거 종가 이게 종가예요. 갭상승 이후에 빠졌잖아. 응? 갭상승 이후에 종가 여기거든요. 갭상승 여기서 빠졌잖아. 이거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만 봐주면 돼요. 이거 하나만. 또 다 알았냐? 그래서 내가 팔아라 그랬던 거야. 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에 들어갈 일을 네가 엎어버리냐. 말 잘 듣는다 그래서 말을 좀 잘 듣지. 일단 이 종목들도 갭상승에서는 다 빠졌어요. 성우 하이텍. 좀 전에 성우 하이텍 봤나? 전에 봤죠. 이거 종가 갭상승했죠. 갭상승이 밀렸죠. 갭상승 밀렸죠. 갭상승도요. 여기 갭상승하고 밀렸죠. 갭상승도요. 1-2% 갭상승한다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한가가 10%이기 때문에 8% 아침에 시작할 때 8% 전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 8%에서 1-2% 6%에서 12% 정도에서 갭상승을 하면 일단 먼저 한번 팔아보세요. 팔아보세요. 그 바닥권에서는 갭상승하면 일단 홀딩 한번 해보시고 다음날 파는 쪽으로 완전히 바닥권에서는 그렇고 허리라인부터는 허리라인인지 바닥인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쪼다가 가르쳐 주잖아 당신네들한테. 차트 어떻게 본다? 월봉,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보면은 연봉에서 보면 이게 바닥권 아니야. 그지? 월봉에서 이게 바닥권이네. 바닥권 바로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쉬운 걸 뭘 그렇게 어렵게 봐. 이렇게 쉬운 거를 이게 바닥권이다. 이 라인에서는 갭상승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 홀딩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서 하시는 게 낫고 허리 라인 정도 되면은 이 라인부터는 갭상승하면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100% 다 정리 안 해도 됩니다. 30%에서 한 50%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바로 또 그 자리 바로 옵니다. 또는 뭐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점핑해가지고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굉장히 안타깝지. 그래서 100% 다 정리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어제
하자마자 갭상승 8%가 나와서 시장가 바로 팔아라 그랬던 거야. 이쪽 알겠어? 두 번째, 그, 뭐, 그, 저, 유튜브에 무슨, 대학 교수라며. 어? 그 사람하고 대학 교수는 증명되어 있는 거잖아. 대학교 교수니까 그지. 나는 씨,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무슨,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뭐, 초등학교나 졸업했나?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 그러나 그 대학 교수나, 내나, 오빠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것보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저 사람도. 그럼 대학 교수보다 낫다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와야지, 내가 시키냐. 옆차기를 하고 있어, 꼭, 씨. 그 다음 거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오늘 뭐 결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PPI 이 알아서 하세요. KCT 팔아야 될 자리. KCT 됐네. 내가 분명히 팔으라고 칠전을 네 이야기 해놨어. 알아서 하고 일단은 이 바닥권 이 그 모든 것이 PPI도 6500까지는 갈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랬어. 얘도 1차 그 정리해야 될 부분을 일단 피해갔고 이것도 1차 반등 구간까지는 나왔고 이 자리에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한샘은 12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수가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장에 의해 얘들이 힘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고 힘이 없으면 빠질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대체능력이 쪼다들은 없잖아요. 그죠? 대체능력까지만 키우면 쪼다에서 벗어납니다. 쪼다에서 대체능력. 대체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전달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전달을 해드렸다. 어떻게 지수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지수 월봉 지수로 봐서 이 언저리에서 물렸으면은 15% 전후까지 밀리면 그때 추매. 이 언저리에서 물렸으면 30% 전후까지 빠지 하한가 전후까지 빠지지 않는 한 추매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빠졌을 때 이만큼 빠지면 이 언저리까지 도망갈 기회를 줍니다. 추매를 했을 경우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본전까지 왔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든 날 수도 있고 본전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도 안 팔고 본전에도 안 팔잖아. 마이너스 한 3%대도 안 팔고 그죠? 그게 쪼다입니다. 쪼다. 야 30% 그 예를 들어서 7% 손실 나고 있는데 반등 마이너스 3%가 되면 4%까지는 업 시켜줬잖아. 그러면 빠져나와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3%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이야. 주식이면 한두 종목이야. 대체 능력을 키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뭐 10% 전후 빠지면 추매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쪼다가 이걸 들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많어. 가장 큰 쪼다인데. 너무너무 앞서가는데. 저도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저도 일반 생활할 때 쪼다짓을 내 스스로도 이 태양에도 쪼다짓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떼돈이 들어오는데 쪼다짓 해가지고 떼돈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인간 하는 게 짜증나거든. 돈보다요. 짜증나면요. 짜증 안 나고 그만한 사주는 게 좋습니다. 커피 한잔 사주는 게 훨씬 돈보다요. 커피 한 잔이 저는 더 감사합니다. 짜증나는 인간들에 한해서. 좋은 사람은요. 좋다는 경우가 뭐냐면 나한테 잘하라는 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잠시 이제 여담을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개천에 영났다고 우리 아들 내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휴대폰 장사를 한 30년을 했어요. 부산에서 넘버3 매장을 한 30개 정도 들고 있었어요. 중국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응? 부산 경남에 상호는 챔피언 텔레콤 대표. 응? 내 밑에 딸린 식구 알게 모르게 한 5-60명. 조사장대로 이렇게 돌렸는데, 통신계, 지금도 통신하는 애들, 장기로 통신하는 애들, 저 모르면 간첩일 정도. 부산사는 뭐 저는 3등이라고 하는데, 뭐, 내 수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나한테 아부하지 말라 그랬어. 아부하지 말고. 나한테 잘하라 하지 말고. 맨날 인간들은 그렇잖아. 정치권에 아부하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저는 아부 안 합니다. 잘못했을 때 뭐라고 대신에 이제 아부 대신에 나이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줘죠. 반응을 잘해주는데, 아, 맞는갑다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되 아부는 안 합니다. 아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아부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아, 치라, 씨발. 잘해주면 개뿔이 잘해줘. 시큼은 능구름이들인데. 그래서 아부하지. 그냥 본인들이 잘하면, 아,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줍니다. 본인들이 남들하고 싸우잖아요? 더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욕을 하고, 그 부정과 부패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틀어서 이제 먼지 안 난다는 속담이 없잖아요. 그죠? 여하튼 이제 가면 잠시. 돌아서 안 들었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 네 주머니에 있는 계좌에 한 8천만 원이 엄청나게 크게. 그런 것도 들어. 오늘 내가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아, 시장이, 미국 시장이 짜증나게 끝났어. 아침에 이제, 가면 백업을 받으면 약간 틀려. 여러분도 선물하는 거 배워놓으세요. 선물하는 거, 선물 거래하는 방법은 무조건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방송을 듣다 보면 앞으로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조만간에 테스트는 내가 몇 번 해줄 거예요. 지금 이런 테스트죠. 이 자리에서 조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날 무조건 그 하방으로 원에 빠집니다. 이렇게 이날도 무조건 원에 상승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상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잡으면 이만큼 먹습니다. 100%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걸 주워 먹어야 되는 건데, 선물을 주식에서는 돈이 몇 푼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방법만 알아놓으면 그 1년, 2년 지켜보시다 보면 저 사람 이런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잘 맞더라. 그럼 따라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큰 돈이 될 겁니다. 도움보다는 엄청난 큰 돈이 될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예 안고 내가 이날 이후부터 이날까지 바로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수고대를 했습니다. 아, 자리 한번 주겠네. 안 주네요. 안 줘. 선물 단타치는 사람, 초대형 대박 단타칠 자리를 안 주네요. 그럼 거래를 못했느냐? 아닙니다. 거래하죠. 왜 안 해? 단타 거래 퍼펙트 합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내 문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날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어요. 레버리지 인버스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이날 코덱스 레버리지 샀습니다. 바닥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요것만 먹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인버스 샀고 여기서 인버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 거예요. 어? 하나 둘 셋 넷 3박 4일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큰 수익을 그 나중에 그 테크모 태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뭐 그 은행 이자 정도만 1박 2일로 그 맞춰서 내가 해드린 거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크게 나기 위해서 선물하는 거래 방법만 아시면 저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드릴 겁니다. 대신에 선물하는 방법을 아시더라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 주식도 단단치면은 손해를 보겠지만 단단치면요 언제든지 하고 싶어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다 쪽박을 만듭니다. 결론은 내가 하라 할 때만 하면요 선물은 돈이 됩니다. 내가 하라 할 때 어디서 내가 시키겠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시키겠다고 웃기지 마세요. 왜 내가 유튜브 방송에 시킵니까? 내가 쪼답니까? 빈신 같은 것들이 들어 빈신 같은 것들 이거는요 내 방송 보러 그 듣는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신 같은 것들아 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직접적입니다. 근데 내 앞에서 내가 코앞에서 빈신의 소리를 내가 못 하잖아. 내 정의원도 빈신이에요. 145명 두 명 늘었네. 대한민국 통. 남는 통 그래 임마. 가만히 있어 임마 내놔 임마. 아프리카 TV 접속하면 내가 씨 주구장창 이야기하잖아. 가입해놓으라고 가입하라고 가입해놓으면은 조만간에 내가 아프리카 TV로 그 몇몇 사람이 좀 부를 겁니다. 교육도 좀 시켜주고 잠깐만요. 내가 정의원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유튜브에서는, 다 같이 넣지만,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내가 핸들링 해주면서 잡아줄 건데, 아이고. 일로 가,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자면, 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 정의원 등록하세요.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잖아, 이게. 아이고, 쪼다더라. 그래 내가 너 보고 쪼다락하는 거야. 쪼다락하는 거야. 일로 들어와도 되고 정보란에 들어가가 링크 걸어놨잖아. 이게 이거 보면 그래 아프리카 TV 아래에 링크 하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조만간 실시간 무방합니다. 선가입 전 평생 무방 청취 가능합니다. 링크 아프리카 TV 아래에 링크 하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링크 아프리카 TV 돼 있잖아요. 클릭 딱 하면 되는데 이게 무시 어려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쪼다더라. 여러분들. 와, 그래도 조회수가 5,666회네, 조회수가. 달 만에. 잠깐만요. 지금 그 시장을 이렇게 딱 보면 내 방에 들어와서 자 비트코인도 지난번에 쭉 빠져가지고 5,200만원까지 왔다가 5,200만원 이상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거기서는 헤드앤숄더장에서 왜 하지 말라는 뜻을 모르잖아요.
그거 내가 오늘 집중 공, 지, 지금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금요일입니다.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내 제자가 어저께, 내가 억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말 존나게 안 들어요. 존나게 안 들어요. 아씨, 복부동산. 복부동산. 존나게 안 듣는다 그러면, 잘 듣는다 그랬지. 왜? 뭐 때문에 존나게 안 듣느냐고. 아, 커피 좀 사오지 말라는 커피를 맨날 사와요. 응? 내 가게에 커피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복부동산 사촌 언니, 사촌 누나, 이모 형수. 내가 이렇게 드럽게 말을 해도 전화할 용기가 없습니까? AS 받을 용기가 없어요.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말은 치라같이 하더라도 마음만은 둥실 때 거꾸름이 아니고 하얀 구름처럼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편안하게 부드럽습니다. 말을 좀 치라같이 하세요. 여하튼 헤드앤숄더 왜 저 비트코인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월봉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91년으로 되어있네. 어떤 거든지 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점을 이렇게 만들고 또 추가 이렇게 고점을 만들면 조정이 나옵니다. 한번 조정이 나와요. 한번 조정이나 어떤 거든 간에 고점을 낮추는 경우인데 근데 주식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 헤드앤숄더 장이랑 마찬가지 월봉으로 따지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헤드앤숄더 나왔으니까 조정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헤드앤숄더 이거 나오면 조정이 또 크게 나오겠죠. 이게 1차적인 거. 근데 고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점을 모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내가 실적 대비 어쩌고저쩌고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마음만 부풀게 만든다고. 사장 최대 실적. 그 이태양이 월 수입을 이야기를 할게요. 맨날 한 달에 뭐야. 일을 하다면 200만원씩 맨날 월급만 받아와. 200만원씩. 그러다가, 와, 이거, 직장을 옮겼네? 옮기니까, 와, 내 인생 최고의 월급을 줘. 210만원. 그럼 사장 최고의 월급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보너스까지 주네. 211만원. 와, 사장 최대의 보너스를 줘. 한 6개월 전에 또, 월급 또 올려주네. 만원. 212만원. 그럼 내가 엄청나게 벌었습니까? 엄청나게 벌었어요. 기껏해야 많이 올라갔잖아. 밥 한 그릇. 근데 사상 최대의 금액이야. 그죠? 방송에서 그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쌓았습니다. 지랄 연병을 떼고 있네. 지랄 연병을. 그러니 사람들이 혹하는 거야. 그게 속아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종목을 실적 대비 주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들이 볼 줄 모르면 증권회사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연결이 아무나 되면은 이번 이 회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고 주가를 보면 돼요. 주가를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꼭지가 어딘지를 모르면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가 모든 종목이 이렇게 차트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보다 15% 정도 더 뜨거나 그 언저리 같은 걸 꼭지라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자리보다 더 추가 상승을 하는데 15%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오버슈팅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오버슈팅. 똑같은 내용입니다. 확실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고점 대비 15%라는 거는 내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책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는 본 적은 없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고, 비트코인도 빠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비트코인을
주식보다 파생 선물보다 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지금 팔아가지고 이틀 지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코인은 전 세계에 쓸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쓸 건데? 씨.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 그러면 이게 다 풀리면은 코인은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 다 알기 때문에 주식 기관 창고하고. 그래서 지금 코인이 일단 3,000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제 잡주를 알트코인 물어보는데 대장이 날라 그러니까 쪼가리가 되면 잡주는요 휴지가 돼. 휴지가 버려야 돼. 버려. 더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은 그래서 꼭지에서 5천 헤드앤숄더 이장에서 이 꼭지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게 이 자리까지 빠져서 지금 빠졌거든요. 좀 이렇게 빠져서 다시 올라오면 이게 헤드앤숄더가 돼요. 이 자리가. 응? 그러면 여기서 또 추락을 하면 저점을 이걸 또 낮춥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 본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이해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죠. 제 머릿속에서 전달을 하는 거라서 뭐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아 존나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고하세요. 응? 내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씨를 1970년 키 165 몸무게 100 몸무게 70 생긴 거 허막 우락부락하게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응? 부드럽게 생겼어요. 말은 씨라면 망나니처럼 이야기하고 건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나이 채먹고 욕하면 없어 보인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은 풍부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결론 이제 혼자 옆차기하고 다 하죠. 오늘 결론은 지금 오늘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뭐 빠지면 지금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대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도 또 재밌는 걸 또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그니까 꺼졌네. 아씨. 쏘리. 여기, 다시. 어디서부터 마이크가 끊겼지? 어디서부터 마이크가 끊겼지? 쏘리, 쏘리. 오늘 반등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오늘 더 신기한 걸.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밀리면 여기서 분봉상 반등이 나오고, 분봉상 반등. 만약에 종가에서 장중에 이만큼 빠진다, 여기까지 빠진다, 빠지면 여기서 반등 나올 자리고, 여기서 반등 나올 자리면 정확하게 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라인까지. 신기할 거예요. 신기할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 이게 지금 또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참 주가가 이렇다니까 이제 내꺼 살아나겠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괜찮네 치락협착이라면서 가만 대처능력도 없는 것들이 가만히 있고 좋아한다니까. 아이고 주식은 항상 저 페이크를 많이 줘요. 페이크를 도망갈 것 같으면서 여기가 지금 폭락도 안 지금 폭락도 안 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극실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뭐 유튜브 방송 보면서 지금 하나도 뭐 현금 다 들고 있다, 현금 다 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아, 내 말 좀 들어보고 주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게 폭락을 하잖아요. 당신한테 좋군요. 주폭락입니다. 주폭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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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나 신풍제 이거 내가 페이크라 그랬죠? 분명히 페이크라 그랬죠? 페이크라고? 이거 페이크라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날 시간이 한번 지나보세요. 그 다음에 구독자 몇몇 분들한테는 보다고 내 저 하여튼 직접적인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준혁이한테 최준혁이한테 신풍제야. 그러면 최준준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조심하라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신풍지하게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직접적으로 전달해 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신풍지하 최준준한테 이거 댓글 쓰라 하겠습니다. 조심해요 신풍지하. 그 다음에 상패될 때 이래요. 상패될 때. 그러나, 상패 아니면 대박 난다 그랬죠. 상패 아니면 대박. 지금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걸 모르잖아.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공부를 또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느냐? 답이. 차적인 힌트. 공부 이거 하라 그랬어요. 예? 번영을 이걸 못 내리 꺼내놨게. 스메리 꺼내놨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까지 헷갈리게 하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금은 굳이 주스 먹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주스 전화가 와서 그래요. 아이고 대표님 선생님 여기까지 빠졌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그래서 열심히 들은 사람 몇몇이 있습니다. 유튜브 말고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열심히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내가 던져준 게 있어요. 그냥 얼른 와 잘 주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은 나한테 수업료는 톡톡 해주셔야 돼요. 수업료를 몇몇몇 준혁이만 수업료를 많이 내더라고. 준혁이 수업료 엄청나게 내대. 감사하죠. 그 돈은 충분해. 수업료가 뭐죠? 여러분들 수업료가 뭐죠? 에? 내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구독자 눌러주시는 게 수업입니다. 아셨죠? 구독자가 170명이 되면 무엇을 한다? 채소 50% 먹는 종목을 추천해준다. 채소입니다. 그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런 종목 안 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남자 새끼들, 삐끼 새끼들 있지? 쪽팔린 줄 알아라, 이놈 시장놈 새끼들아. 어? 나이 차먹고 삐끼, 왜 삐끼냐? 병신 같은 것들이. 고추를 쭉 띠뿌라고, 이 새끼들아. 응? 아이고, 지 추세 파악을 못하는 게 삐끼지. 삐끼지 마! 병신 같은 것들. 구독, 좋아요. 에, 파이팅! 여러분들 파이팅! 쪼다, 안 되도록.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